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창 총이나 어떤 무기 같은 경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이 보통 총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빨간색 계열로 많이 만들어 달라기도 하고 아니면 파란색 계열로 만들어 달라기도 합니다. 자, 풍선은 한 개가 들어가고요. 풍선이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보통 총이나 칼 같은 걸 만들어 달릴 땐 빨간색 계열로 좀 만들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파란색 계열도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빨간색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대략 15cm 정도 남기고 불어서 묶었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니코기를 하나 집어넣는데 손가락 두 마디 정도를 집어넣으시고요. 반대손으로 주입구와 매듭을 잡아서 손가락을 살짝 잡아뺍니다. 틀니코기를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총구 구멍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총신을 만들겠습니다. 약 10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2cm 되는 방울 하나, 벽고기 또 2cm 되는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벽고기를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 10cm 방울 하나, 두 개를 연달아 만든 다음 이 두 개를 같이 꼬아 주시고요. 같은 크기로 10cm 되는 방울 하나 만들어서 얘를 밀어 넣어 주겠습니다. 자, 엄지로 방금 만든 방울을 눌러 주시고요. 남은 손가락으로 살짝 돌려서 밀어 넣어 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약 10cm 정도 되는 방울. 지금 전체적으로 그 까먹지 않게 10cm로 지금 거의 다 통일했습니다. 10cm 되는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접어서 꼬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또 10cm. 자, 이번엔 조금 10cm가 달라집니다. 5cm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이걸 그대로 꼬아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요거 남았죠? 자, 요 남은 걸 끝까지 공기를 다 올려버리고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보기 싫으시면 그냥 얘는 없애버리셔도 됩니다. 아까랑은 조금 다른 형태가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총 만들기 어떠셨나요? 총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으로 만드는 장난감이기도 합니다. 보통 총은 약간 진한 색깔을 이용해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총은 꼭 남자아이들만 만들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자아이들도 많이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자, 총을 만들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밀어넣기 할 때 잘 터지게 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안 드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선박사 김정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